이제 청계 닭집을 방문했다가 오골계의 닭집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들 잘 있었어? 네. 주인에게 인사하는 우리 오골계 수탉을 봅니다. 자, 들어가자. 녀석들은 문만 열면은 나와보려고, 세상 구경해보려고,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, 주인이 오면 무엇 그리 반가운지, 바로 주인의 발 옆으로 다가옵니다. 우리 오골계는 수탉 두 마리, 암탉 세 마리, 이 검은색으로 있죠. 근데 유일하게 조금 색깔이 다른 오골계가 있습니다. 네, 암탉을 괴롭히는군요. 어디? 아, 오골계도 알을 하나 낳았는데, 네. 좀 추워서 그랬는지, 알이 얼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터진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수확해 보겠습니다. 터진 알은, 균이 침투했기 때문에, 우리가 못 먹죠. 그러나 이것도 또 꺼내서 녹인 후에 개에게 삶아주면 개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.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예쁜 알을 낳네. 오골계 역시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역시 사료 또한 농협에서 총취와 또 종합영양제라고 할수 있는 알찬 닭 사료를 배합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언제나 넉넉하게 주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는 주인이 와도 전혀 도망가지 않아요. 바로 옆에. 예. 이렇게 주인의 발 옆으로 자주 와요. 이렇게. 얼마나 귀여운지. 예, 저 보세요. 청계와 오골계의 수탉이 만나서 이렇게 망을 가로막는데 꼭이 녀석들은 왕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서로 싸움하는 것을 봅니다. 매우 우렁차죠?